야, 오늘 이제 보조 배터리 한번 달아보니까 이제 보조 배터리 달게 되네. 예. 파인 파워. 선생님 똥 칼라 파워가 아니라 파인 파워. 예? 선생님 똥 칼라 파워가 아닙니다. 예. 10억 원에 가입돼 있어. 물론 작업을 개떡같이 하면은, 예? 10억 원이 나발이고 안 되는 거지. 파인뷰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어? 스토리지 시스템. 실리콘 와이어, 뭔지 알죠? 와이어가 녹아도 화재가 나지 않는다. 인산철이고, 예. 내성인증, 예. MR30 커넥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건 이렇게 안 만들었더라고. 자기네 건 이렇게 안 만들었어. 뭐, 알지, 옛날에, 그 우리가 저기, 뭐라 하지, 그거를? 우리가 저기, 옛날에, 그, 뭐라 하래,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리앰프 할 듯이 이렇게, 응? 앰프에다 연결해서 뭐 리모트, 배터리 이렇게 저기 우리가 저거 있잖아, 저 뭐라 그래 저거를, 저기 레벨메타, 그 좀 허술하게 만들어놨더라고. 이미 선은 와이어는 연결되어 있지만 좀만 깨작깨작 거리면 빠질 수가 있고 또 헷갈리게 꼽을 수도 있다. 얘는 근데 그냥 잭바이 잭이고 파인께 휴지도 바로 연결할 수가 있네. 응? 겁나 좋아요. 간단해. 그래서 이제 ACC는 별도로, 예, 묶어주는 거다. 여러분, AC가 빠지면은 이렇게 플랫박스가, 예? 멍충이가 돼버리나? 물론 마이너스 걸고. 블랙박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건데, 아, 좀 아쉬운 게 여서도 그냥 파인 거라면 파인 거하고는 좀 그냥 딱 연결해서 한 번에 끝낼 거, 이런 거 와이어 필요 없이 그냥 딱 한 번에 딱 끝낼 거 만들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이건 아웃 단자, 인 단자. 여기서 한번 스위치를 건드려 볼게요. 한번 장난질도 해봐야지. 물론 스위치는 처음에 작업할 때는, 예, 안전을 위해서 끄고 시작하는 겁니다. 응? 끄고 시작하는 거야 항상. 꺼도 작동을 하네. 상자 사용 파워, 파워를 끄면은 꺼지고 키면 켜지네. 상자 사용은 뭐야? 응? 상자 사용은 관계없이 켜지네. 예, 신기합니다. 기존에 이제 그 B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휴지를 끌어와야겠죠. 이제 휴지 이제 차있는 거 그대로 연결되고, 이게 요게 불박, 요게 메인. 예, 메인과 불박을 이해하지 마시고, 메인은 앞에, 앞에 메인, 불박, 이쪽은 인, 아웃. 인아웃.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 이렇게 묶고 이제 얘를 오면 오프 시키면은, 배터리를 버티는 거죠. 이제 피를 넣고 넣었다 뺐다. 파인 드라이브.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주차 시작. 와이어 그대로 묶어주고, 여기서 이제 껐다가 켰다가.
꺼도 작동을 하네. 왜 그러지 이게? 어, 신기합니다. 공부 좀 더 해야겠다. 뭔가 좀 헷갈려. 아유, 짜증나. 근데 이거 납품원 업체는 얘보다 더 허접하게 만들었어요. 똑같은데 이쪽을 이제 아까 우리가 옛날에 그거 있잖아. 그 프리앰프나 또는 레벨메타 뭐 그라운드 배터리 뭐 마이너스 ACC 있잖아. 이렇게 그라운드 배터리 ACC 그거 이렇게 일자로 조여줄게.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물론 그것도 그대로 연결돼 있고 그대로 쓰는 거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대로 쓸 수 있게. 간단하게 돼 있어. 이렇게 와서 가는 거기 때문에 휴즈 연결 방식.